창섭 씨가 저를 샷아웃 하는 바람에. 어, 여기에요? 이렇게? 이렇게? 빅토리아스! 형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씨. 신났다! 제가 먹어본 김치 중에 진짜 탑3예요. 오션뷰. 야! 이거 보세요! 여기도! 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바람도 안 불고 바람도 하나도 안 들어와서 배낭도 두 개 나가지고 좋았습니다. 아. 부인도에서 나 어느 꿈을 꿨는데 부인도에 갇혀버렸어. 아침 좋은 거 먹어서 잠깐만 한번 해볼까요? 아, 저기 뭐 친구들이 많으네. 야! 야, 임마, 너! 뭐 여기? 아, 밥 먹냐? 그래, 맛있게 먹어라. 너 저거 지금 새랑 얘기하고 있는 거 맞나요? 저거 새 맞죠? 아! 아니, 진짜 뭐 해야 되는지 안 알려줘요? 그럼 내가 하고 싶으면 합니다. 어, 가자! 호텔룸 오션뷰. 아, 날씨가 좋구나. 와, 고지가 갑니다. 돌격. 와, 이거 보세요. 야, 아, 자, 제군도 다 준비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생존 다큐. 안 그러면 도태되는 거예요. 배대고 싶어? 먹이 되고 싶어? 그럼 따라와! 가자! 출발! 아, 저, 갈 것 같아. 아. 어? 어? 야, 이거 명이버섯인데? 명이버섯 아니야? 명이버섯 아니에요? 명이버섯이 뭐예요? 명이... 아니, 진짜 미치겠네. 아, 답답하다, 답답해. 이게 그 버섯이네, 그 쌍화탕 버섯. 쌍화탕에 버섯 그려져 있잖아. 그거 아니에요? 그거 구름버섯이래요. 그게 무슨 버섯, 먹어도 되는 버섯입니까? 먹어도 되는 버섯. 아, 진짜? 이게 구름처럼 생겼다고. 아, 근데 이쁘긴 하다, 갑자기 보니까. 아, 나방버섯 같아요. 나방이 막 덕지덕지 달라붙은 거 있죠, 그쵸? 한번 먹어볼게요. 구름은 이런 맛이구나. 웃지 마! 아이고야. 상쾌하구만. 힐링이 되네, 힐링이. 자, 오! 어제 했던 통밥 빨리 봅시다. 아침을 먹어야 돼.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어제 진짜 잘 먹지 않았습니까, 저녁에? 전복? 어, 전복 있잖아. 아, 여기 뭐가 많이 잡혀요?
감성동? 감성동이 뭐야? 약간 좀 애가 그건가? 감성적인 애예요? 아, 잡혔으면 좋겠네 진짜로. 근데 약간 좀 자 뭐 있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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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뭐야? 와, 아니 이거 뱀 아니야 뱀? 장어야? 이거 장어예요? 아니 뭐야 이거? 와! 뭐 이거 장어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꺼내봐야 돼. 아 이거 전기 뱀장 하면 어떡해? 엄마! 야! 야! 안 돼! 잠깐만! 장어 이거 지르면 이게 와 대박!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와 대박이다. 장어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새끼 같아. 또 자꾸 이러니까 어우 이거 보호들도 내가 다 보내줄게요. 커서 만나자잉. 가가! 어 저기 보세요! 와 저 헤엄치는 거 봐요. 어, 너무 신기하다. 얘네 보내줘야 되잖아요. 어머나? 나 보고가 왜 이렇게 무섭냐? 아 얘는 그냥 무조건 보내줘야 돼. 너무 새끼야 그쵸? 커서 와. 벌컵 돼서 와. 아유 소영씨 가는 것 봐. 귀여워. 야 그래도 맛있지. 저는 근데 벌써 배불러. 아 맞잖아요. 얘들 가서 얘기할 거 아니야. 나 오늘 진짜 요단강 건널 뻔했는데 착한 형 만나서 살았다. 얘들 나한테 진짜 나중에 은혜 갚을 수도 있어요. 야 그럼 한 번 더 넣어보겠습니다. 이게 노다지인 것 같아요. 노다지. 우쇼! 이번에 잡히면 안 보내준다잉. 아 여기가 잘 잡히네. 여기서 낚시 딱 하면 될 거야. 자 여기가 지금 명당이야. 빨리 합시다. 자 아침 먹어야죠. 아 오늘 통밭 잡힌 거 보니까 여기가 내 새로운 희망입니다. It's my last hope. 자 제가 고른 낚시 리를 연결시켜주고. 낚시 좀 해보셨어요? 아 낚시 좋아요. 저는 타고난 사냥꾼. 우럭부터 시작해서 광어도 잡아보고 요새 맘도 많이 잡고 딱 됐다. 오케이. 자 고기를 넣어봅시다. 미끼 어디 보자. 이런 놈으로다가 이거 통째로 다 넣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 반 정도로 잘라서 바늘에 다 던집니다. 꽈세! 오케이 딱 왔어 딱 왔어 왔어 왔어. 아, 딱 좋다. 아니, 여기가 확실히 느낌이 있는 곳이네. 여기 막 감성동, 돌동, 그냥, 예? 어. 잡힌 거 아니야? 야! 잡힌 거 아니야? 야! 우와! 낚았다! 와, 이거 뭐. 와, 이거 버거 아니야, 근데? 아, 진짜 버거야. 이거 아까 그 제가 통밭으로 잡은 애인데 벌컵 하고 오라니까 바로 벌컵에서 왔네. 운동 더 하고 와, 임마. 야, 근데 여기 잘 잡히네. 노다지다, 노다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좀 낚아봤다고. 제가 백중, 예? 백중 108? 미치겠네 이게. 여기 왔을 때 여기 지금 보고 지금 오늘 무슨 동호회 모임 같은 거 있어. 와 근데 우리 못 나가겠다. 이거 빨리 나가야겠다. 지금 물 들어와서 지금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리 옮깁시다. 자 여기가 딱 좋아 보이네. 여기가 딱 거기잖아요. 입구. 내가 들어온 입구. 물고기가 들어온 입구입니다. 여기서 딱. 자 이번에 저쪽으로 한번 던져볼게요. 저쪽으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리로 가보자. 오케이. 와 나이스. 좋아요. 한번 해보자. 감성동. 감성돔. 아니야 아무거나 잡혔으면 좋겠어. 보고 빼고. 어? 어? 아 물었는데? 아 아쉽다. 아 물었었는데 이거. 아 저기 다릴 걸. 오케이 좋았어. 저기다 던져라. 아 좋았어. 이게
잡힐 만한 게 잠깐만. 잡혔는데? 아닌가? 잠깐만. 암초인가? 이거 뭐야? 내기 아니야, 내기? 뭐예요? 이상한 고개만 잡아. 이게 뭘, 올챙인 것 같은데? 방금 알아보니까 여기 말로 문절이라고 망둥어의 한 종류래요. 문절이요? 이게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대요. 자! 아치! 문절이! 오케이! 근데 너무 귀엽다. 여기 귀여운 애들만 만나지? 보세요, 애 좀 보세요. 근데 이게 재밌네. 얘 바로 문다. 신기하다. 한 마리만 더 잡혀라. 맛있게 먹어줄게. 자, 가자! 우와! 감성동 그거 노래를 부르더만 나도 한번 잡아야 되는데. 집중. 집중해야 돼 이거. 만둥아야, 친구 데려갈게. 뭐야? 가위! 잠깐만, 근데 이거, 미치겠다, 이거 진짜. 야, 한 마리만 잡혀봐! 자꾸 뭐 물긴 하는데, 아이고. 낚아채는 법을 모르겠네. 봐, 물잖아! 진짜 물었어! 뭐야? 뭐지 이거? 이거 잠깐만. 이거 진짜 애들이. 이거 뭐야? 이거 대어 아니야? 이거 보세요! 이게 그 감성동인가? 이게 뭐야? 알아보고 가시고 그럼 뭐야지 이 정도면 독 있는 거 아니겠? 독 있는 거 아니겠지? 놀램이래요. 이게 놀램이에요. 놀랬네. 이렇게 미안하다. 놀램인데 먹을 수 있어요? 놀램은 20cm 이상이면 먹을 수 있어요. 아무리 크게 해도 안 되네. 맞죠? 오케이. 야, 형이야. 단백질 파티야, 단백질 파티. 구이를 먹으려면 일단 손질부터 해야 되잖아. 여기서 딱 하면 되겠네, 여기서. 우리 놀래미. 놀랐지? 안 돼! 야, 임마, 안 돼! 너 내 오늘 밥이야, 임마, 안 돼. 미안해. 이건 야생이고 비닐을 벗깁시다. 오늘 아점은 아주 든든하겠어. 요리에 필요한 불을. 불을 또 잘 만들었네 또. 파이어! 저 불에는 축하구이가 좋을 것 같아서. 이게 내가 어제 본 거거든요. 여기다 구우면 되잖아. 역시 대물림이 돼야 돼요. 이 통째로 구우면 또 안쪽에 안 익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이러면 잘 익겠죠? 망둥어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벤츠로 짠! 장관이다, 그죠? 이거 벌써 바삭바삭해지는 거 보세요. 이게 익는 게 보인다. 배고파. 우리 1화 2화 보면 이 껍질 자체를 아주 바삭하게 익힐 정도로 좀 익히는 게 좋다고 그렇습니다. 바싹 익힐 정도로 구워볼게요. 이제 화력이 장난이 아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해야 직화국이지. 나도 지금 직화로 타겠다. 이 살이 이게 오동통통통인 게 부풀어진 거 보세요. 너무 잘 익었는데? 자, 이 정도면 됐어. 못 참겠어. 망둥이 먼저 좀 꺼내볼게요. 망둥이
어하! 이게 시커멓게 타긴 했는데 와, 알이에요? 방둥이 알. 와, 이 알. 알이야, 알. 껍질 빼고 속살만 좀 먹어볼게요. 그냥 조기 먹는 것 같아요, 조기. 되게 고소하고 오케이. 아까 지금 잘했고. 와. 아. 어머나. 아, 껍질만 딱 빼고. 와. 허. 이거 보세요. 아, 그냥 살이 이렇게 떨어져요, 껍질이랑. 와, 여기 살이 진짜 오동통통하다. 야, 장난 아니고 진짜 맛있어요. 와, 이 살이 그냥 껍질살 떨어지네, 이렇게. 너무 맛있어. 와, 껍질만 딱 남았네. 자, 이제 전복을 먹을 건데 전복 손질 좀 하겠습니다. 소독해서. 칼집 좀 내놓고. 이거 근데 이거 진짜로 잘 구워야 될 것 같아서 상섭 씨가 했던 방법으로 합시다. 그리고 어이! 훨씬 편해.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우리 선조가 똑똑하시네. 제 그 후손이 잘하고 있습니다. 네. 후손이. 예? 와, 이건 무슨 맛일까? 전복. 전복 구워보셨어요? 저는 전복을 먹어보지 못했어요. 전복 버터구이. 그것도 구인가? 한번 먹어봤어요. 와,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한번 열어볼게요. 아! 이거 보세요! 이거는 손맛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장갑을 끼고 가겠습니다. 와! 와! 진짜 미치겠다. 이거 보세요. 와, 버터향이 나요, 버터향. 왜 이렇게 맛있지? 언제 것보다 달라. 아, 이거 느낌 달라요. 맥주 소주 느낌? 같은 술인데 어제는 맥주 같았어요. 아, 시원한 이런 느낌. 이건 소주. 약간 좀 감성적으로 변해요. 알죠? 마지막 한입 먹겠습니다. 오늘 아점 우리 망둥이. 망둥아, 잘 지내? 비록 네 육신은 여기 있지만 고마워! 놀래마, 놀랬지? 나도 이게 너무 맛있어서 놀랬어. 전복아! 넌 형이랑 평생 살자! 무슨 생각하세요? 집에 가고 싶다. 이제 곧 제가 여기 떠나야 되잖아요. 사실 그냥 가도 되긴 해요. 이제 대충 이제 정리하다가 이제 하면 되겠다 하겠지만 뭔가 내 흔적을 남기고 싶어요. 야, 니가 형이 썼다잉? 뭐 이런 느낌으로 좀만 더 쉬었다가 제가 다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이 헬스장을 만들고 이제 슬슬 만들러 가봅시다. 헬스장. 아, 만들어야죠, 진짜. 이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제일 중요한 이 코어 강화랑, 그리고 짐짱 많이 날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상반신, 특히 어깨 강화를 좀 도움줄 수 있는 기구 좀 만들고 가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참, 내가 만든 운동기구로 또 운동을 하는 모습 보여주면 뿌듯하겠구만. 운동하실 때 제가 그 딱 위에다가 저 이렇게 딱 박아주세요. 흐뭇하게 웃는 거. 아. 어? 뭐지? 일단 하나 가져가 봅시다. 아, 이거 이 좋은 헬스 장갑을 제가 줬다니. 헬스 장갑. 어?
이거 스트로폼인 거. 이게 뭐 돌이야? 여기다 뭐 껴서 하실 수 있을까? 잠깐만. 좋아. 야, 이거 데드리프트 이거 되겠는데? 이건 써야겠는데? 자, 그리고 이거. 이거는 그냥 딱 보면은 운동하는 사람 보면 딱 알겠네. 뭐 같아요? 운동을 안 해보셨구만. 이건 딱 그거잖아요. 숄더 프레스! 자, 이 정도면은 일일권 한 5,000원 받아야 돼. 다음 오는 그 후손들이 이거 마무리하라고 하면 안 돼? 지금 딱 존을 만들어야지. 헬스존도 러닝존, 웨이트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좀 가닥 잡고 존을 일단은 대충 맞춰봅시다. 오케이. 자, 이거를 여기를 내가 무게를 채울 거예요. 어떻게? 오케이. 이게 하나에 이렇게 1kg니까 다 넣으면 한 5kg 정도 될 것 같은데? 좋아. 지금 0.5kg. 마셔. 마셔! 견뎌. 인내해. 할 수 있어. 좀만 더 마셔. 이 정도면 됐어. 오케이! 일단 2개 완성. 자, 그 다음에 만들게. 이 목에 설정이 가능한 벤치프레스 해봅시다. 이거 파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부채꺼 모양으로 먼저 파면 되겠구나. 오케이! 이 정도면 됐다! 자, 무게를 하나씩 딱 넣고. 뭐 운동을 세게 해, 살살해. 이거 해, 이걸로 해. 좋아. 그렇지. 딱 좋아. 오케이. 이 정도면 충분하죠? 자, 밤을 완성. 의자가 필요하잖아. 벤치프레스 눕는 곳이 필요한데. 저거 딱 두 개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왜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할까요? 다 너를 위한 거다. 내 후손아. 제사까진 바라지. 나는 어떻게 운동하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들어. 내 후손을 위한 게. 좀 키 작은 사람이 오시나? 일단 완공했습니다. 자, 소개시켜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곳은 무인도 헬스장. 한 번 들어오면 나갈 수 있는 곳. 자, 이거는 캐트웰입니다. 무게는 2kg, 3kg로 구분되어 있고요. 여기서 코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코어가 없으면 이 자갈돌, 돌 같은 데 낚시하다가 조금 넘어지면 보고랑 친구 되는 거예요. 자, 직각이 시작해서 스쿼트 자세 하면서 올리고. 자, 올릴 때 둥근을 쪼아줘. 이렇게. 자. 자, 두 번째, 벤치프레스입니다. 벤치가 그렇게 길 필요가 없어요. 누우시면서 내밉니다, 이렇게. 자, 내릴 때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가슴으로 쭉 숨 같이 내쉬면서. 자, 근데 진짜 운동 되는데, 이거 좋은데? 자, 이제 마지막 대망의 최고의 운동 데드리프트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대대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집중 안 하시다가 이거 찌면 저희 해수책에서 보상 안 해줍니다. 호흡을 흡! 잡은 상태에서 엉덩이 낮추고 올려! 흡! 아! 흡! 아! 흡! 아! 아 그리고 저희가 이벤트 중이에요. 지금 등록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드리는 최첨단 장갑을 한쪽만 드리고 있으니 지금 바로 네, 연락 주시면 저희가 싸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좋아요. 아, 어서! 아, 주희야. 자, 이제 저희 내보내주세요. 사람 불러! 아, 일지를 써야 보내주는구나. 저는 진짜 솔직하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가득 담아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To my 후손, 억겁의 시간에 온 걸 환영하네. 그대는 이 무인도에 갇혀 당신의 지난날 방탕한 생활을 반성하게 될 걸세. 그대는 선조가 이 무인도에 가져온 물품과 선조들이 제조한 것들을 잘 사용해야 하네. 그대가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맥가이버 칼, 바지장화, 샤넬백 그리고 통발이네. 통발과 바지장화만 있다면 최소 굶지는 않을 걸세. 이곳은 전복이 노다지라네. 최소 두 마리는 잡아야 저녁 그리고 다음날 아침을 먹을 수 있을 걸세.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바로 불일세. 혹시 라이터를 챙겨 오셨는가? 그렇지 않다면 너무 자책하지 말게. 우리 감원의 유전자 때문일세. 라이터! 제발 라이터 하나만 던져주세요. 네, 그대를 위해 몇 가지를 준비하고 떠나네. 첫째, 견고한 집일세. 초대 이대가 만들어 놓은 개판집을 허물고 아주 따뜻하고 무너지지 않은 집을 지어두었다네. 두 번째는 냉장고일세. 냉장고를 열면 우리 가문 대대로 이어온 김치가 있을 걸세. 그냥 먹기는 뭐하니 조리해 먹는 걸 추천하네. 그리고 짜파게티 스프일세. 어떤 음식을 해먹던 아주 좋은 조미료가 될 걸세. 마지막은 그대를 위한 간이 헬스장이네. 캐틀벨, 벤치프레스 그리고 데드리프트를 할 수가 있을 걸세. 화로 살 때 팁을 주겠네. 화로를 사용하실 때 연기가 난다면 출입 혹은 퇴실 시 머리를 조심하시고 낚시를 하거늘 멀리 던지셔야 하네. 전복은 큰 바위에 붙어있다네. 옆면과 바닷속 옆면을 잘 살피시게. 혹시 사냥터를 못 찾으실까 약도를 남기고 가네.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을 겁니다. 네, 됐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가문의 트레디션이죠. 무일자, 무이자 저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 찾아가지고 비싸네요. 네, 그럼 저도 이걸 하겠습니다. 숯 같은 걸로 있습니다. 오, 좋아 좋아. 나 머리. 아니 손주들 머리 없었어요? 본인을 투영을 해야지. 전 숱이 많아요. 오케이. 자, 이 무인도의 추억이 담긴 표정입니다. 자. 다르죠? 뭔가 많이 다르네. 잘 있어. 그동안 고생 아닌 고생 많이 했네. 아, 이제 떠나나요? 저 언제 가요? 아, 저 언제 가요? 아니, 배 언제 와? 지하 사람 이제 그거 살려주세요, 제발. 바람다야! 아, 우리 이거 뭐야. 후손이 이거 하다 머리 다칠 것 같아서 내가 이거 좀 잠깐 이 짬 시간에 만들어줘야겠어. 이거 다쳐. 어디 보자. 저 배예요? 우리 거예요? 이거 알아서 하세요. 아, 나 가야 돼. 아, 이거 알아시고 이거 조심하시고. 난 자유다! 어! 아씨, 여기 나쁜 사람들!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VIP가 되고 싶은 여자, 한 팔자 등급이 하락해서 오늘은 무인도 편입니다. 세 번째 온 사람들이 라이터 가져갔겠죠? 무조건 라이터는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고 라이터를 안 가져갔대요? 아!
안 되네? 진짜 쉽지 않다. 나 어떡하지?